돈덩어리를 이만큼 불리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뭘까? 둥지 채슨. 근데 우리가 생활비를 80만 원 쓰겠다 하면 월에 120만 원이나 모을 수 있다고. 그러면 200%잖아. 200%. 응? 200%. 언니 또 왔어. 아유, 안주가 있으니까 오늘은 또 환타를 한 잔 해볼까? 그래, 오늘은 무슨 돈 얘기가 또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한데? 정말 쓰는 돈이 없어요, 별로. 근데 왜 제 통장에는 항상 월급이 스쳐 지나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의 문제가 뭔 줄 알아? 항상 똑같이 얘기해. 언니, 저는 쓰는 돈이 없는데 왜 맨날 돈이 없어요? 네가 갖다 썼기 때문이요. 근데 어디에 썼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야. 부자들은 자산이 굉장히 많잖아. 그 사람들은 막 몇백억, 몇십억 이렇게 있으면 자기 돈이 얼마인지 모를 것 같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끝자리까지 다 알아. 은행에서 보내줘, 매달. 우리도 이걸 파악을 해야지. 근데 문제는 귀찮잖아, 귀찮잖아. 걱정하지 마. 언니가 꿀팁을 줄게. 핸드폰 언니한테 줘봐. 가계부 어플 들어봤지? 그런 거를 활용해서 내 수입하고 지출 다 파악이 가능해. 수입이 200, 거의 한 200이잖아. 근데 지출이 158만 원이야. 그래서 이 정도로 갖다 쓰잖아. 뭘 돈을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어. 카드값이 80만 원 나왔어요, 100만 원 나왔어요는 알지만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거든. 근데 이거는 수시로 내역을 열어서 볼 수 있으니까 맨날 젤리 사 먹고, 간식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나의 방앗간을 찾아내서 아, 여기에는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써도 됐었을 텐데 라고 스스로 내 지출 내역을 좀 싹 훑어 보고 체크해서 아,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인지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여기 달력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아, 내가 한 달 지출 패턴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평균적으로 그러면 나는 한 얼마 정도씩 쓰고 있구나. 한눈에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 그다음에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지. 내가 이 지출 중에서 어떤 내역으로 어떤 분야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지를 아예 한눈에 그래프로 볼 수 있어서 아, 내가 지금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있는 항목이 이거구나. 그럼 그 항목을 또 누르고 들어가 보는 거야. 카페랑 간식 23만 5천 원이나 잡수셨어. 커피는 공유해야지. 회사에서 사주시잖아. 공유하라고. 그런 커피를 사 먹어야지. 그냥 점심 먹고 오토로 그냥 별다방 가가지고 커피만 먹냐고. 내가 딱 보니까 커피만 먹은 돈이 아니여. 이거는 케이크 같이 먹은 거여. 이렇게 많이 생각 없이 막 커피숍을 가는 건 좀 자제해야지. 별다방의 노예가 되면 안 돼. 차라리 공유시의 노예가 되도록 해. 그러고 나면 이제 한 달 목표 생활비를 정하는 겨. 통상 한 2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이 좀 알뜰하게 잘 씁니다 하는 사람들은 한 80 정도를 쓴다고. 물론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산다는 전제 하에, 월세 안 나간다는 전제 하에 통계를 보면서 아, 내가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어. 나 이건 진짜 언니 꼭 써야 돼. 그러면 써. 그 대신 내가 생각 없이 그냥 나가고 있는 돈들을 좀 줄여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고통스럽지는 않되 아, 내가 이 부분은 좀 아껴야 되겠어 라고 스스로 좀 다독이고 해서 목표 생활비를 정하는 거야. 그러면 생활비 정한 거를 예산에다가 입력을 해. 그러면 우리는 한 달에 이제 80만 원 써보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루에 한 얼마씩 쓰면 나 한 달 80만 원 생활비로 살 수 있겠다.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이 되거든. 지금 자기 월에 40만 원 모으지. 40만 원 저축하잖아. 근데 우리가 생활비를 80만 원 쓰겠다 하면 월에 120만 원이나 모을 수 있다고. 그러면 200%잖아. 200%. 응? 200%. 그럼 도대체 아껴서 200% 만드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재테크냐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내가 줄여서 확정 수익 만들어 내면서 슬기롭게 지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팁이야. 꼭 기억해야 돼. 제가 이번에 노후 걱정이 돼서 연금을 하나 들었는데 매달 10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게 잘 넣은 걸까요? 자기야, 연금 10만 원 내면 월에 10만 원 낸다는 얘기지. 그치? 몇 년 내? 10년? 10년. 10년 동안 10만 원 내고 몇 살 때부터 월에 얼마 받아? 모르지. No.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연금을 얼마를 내는데 이게 뭐 잘 한 건가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그러면 내가 나이 들어서 얼마 받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아까 언니가 얘기했던 어플 있잖아. 가계부 어플. 거기에서 다 확인할 수 있거든. 이런 연금을 나중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면 아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잘하고 있구나 혹은 얼마밖에 못 받으니까 나 이 돈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나이 들어서 생활비 쓰고 싶은 만큼 연금으로 충분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지.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아기들이니까 돈이 많이 없잖아. 한 달에 200만 원 벌어가지고 우리가 연금을 들면 뭐 얼마를 들 수 있겠어.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시간밖에 없어 사실. 우리가 지금 20대잖아. 그러면 은퇴할 시기까지 한 40년 정도 남았잖아. 그럼 이 긴 시간 동안에 나는 작은 돈을 가지고 시간에 투자해서 돈덩어리를 이만큼 불리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뭘까? 인지체스파? 그게 주식 투자야. 주식 투자는 1년, 2년 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게 정말 쉬운 영역이 아니란 말이야. 거기는 정말 재테크 최고수들, 만렙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회 초년생들, 애기들은 정말로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시간에 투자해서 망하지 않을 회사를 사놓고 이 회사가 나중에 성장을 하면 그 수익을 같이 나눠 갖는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해야 돼. 자, 망하지 않을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 요거 만드는 회사 망할까 안 망할까? 우리 애기 때부터 콜라 먹었잖아. 나이 들어서도 우리는 콜라를 먹고 있을 거야. 그리고 여전히 저개발 국가들은 콜라가 물보다 더 싼 나라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한다면 이 회사가 망할까? 안 망하겠지. 정말로 글로벌하게 망하지 않을 정말 좋은 회사들이 미국에 많잖아. 그러면 미국 회사들이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고,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이든 5만 원씩이든 어떤 달에는 힘들면 못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야금야금 계속 사서 30년을 모은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말 훌륭한 노후 준비가 될 수 있거든. 해외 투자 한다고 하면 엄청 막막하고 무서워요. 제가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 일단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주식 거래 계좌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개설을 하면 되고, 주식 거래 계좌만 만들어 놓으면 되냐? 아니, 어떤 회사는 국내 주식 거래 계좌와 해외 주식 거래 계좌가 따로 있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통합이 돼 있는 회사도 있어. 그래서 내가 거래하고 싶은 증권사에 물어보면 돼. 그냥 아니면 콜센터로 물어봐서 해외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주식 거래 계좌 국내용 해외용 따로 만드나요? 아니면 통합이 되어 있나요? 물어보고, 안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지 않으셔도 요새는 그냥 핸드폰으로 비대면으로,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다 해줄 거야. 그러면 시키는 대로 계좌를 개설하면 돼. 일단 계좌를 만들었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잖아. 해외 주식이잖아. 환전해야 돼. 미국 주식을 살 때는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환전하고, 베트남 주식을 사고 싶어 그러면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환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달러를 베트남 동으로 환전해야 돼. 문제는 해외 시장들은 해외 미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운영이 되는 시간이 있잖아. 그 시간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거든, 시차 때문에. 그럼 언니 나는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오거나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미국 주식 사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럴 때는 예약 매수, 사는 것도 예약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면 돼. 근데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콜센터나 아니면 지점에 방문을 해서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거야. 어떻게 오늘 좀 도움이 됐을까? 재밌었어? 재밌었으면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눌러주고, 그리고 저번에 언니가 무슨 얘기 했는지 궁금하면 여기를 보면 돼. 다음에 언니 보고 싶으면 또 불러. 안녕! 역시 돈이 좀 필요해. 물질적인 삶에서의 행복보다 나는 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아이.